코카콜라 맛있다. 코카콜라 맛있다. 소주 맥주 다 맛있다. 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뉴진스 멤버들을 모시고 바로 이 동명사, 분사, 분사 구문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을 구별하려면 딱 두 가지 것을 알아야 돼요. 몇 가지 것? 두 가지 것. 몇 가지? 두 가지. 그게 바로 뭐냐면 혹시 혜인 씨, 우리 혜인 씨가 키가 170으로 가장 크네요. 뭘까요? 아, 모르겠다고요. 아, 그러면 우리 다니엘 씨, 이 다니엘 씨는 호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잘. 말해보세요, 다니엘 씨. 모른다고. 아, 문법을 안 배우니까. 동의합니다. 문법 몰라도 이 영어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두 가지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자리입니다, 자리.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예요? 해석 방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기본적으로 알려면 해석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자리가 뭐냐면, 이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면, 이때 나오는 ing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동명사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들어가면 이때 나오는 ing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주어 자리는 뭡니까? 오, 다니엘 씨예요.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우리 그만 다니엘이 질문을 했죠. 주어 자리랑. 쉬워요, 여러분. 동사 앞자리야. 동사 앞에 있는 건 무조건 주어 자리야. 목적어 자리에 일반 동사 뒤에가 바로 목적어 자리야. 선생님, 보어가 뭡니까? 비동사 뒤에 것이 전부 다 보어입니다. 보어. 하니 씨 질문해봐요. 어쩐다고 보어가 여러분, 이 보어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보어는 그냥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것 알고 있으면 그게 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 동명사라고 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전치사 그러면 it, 그 다음에 at, 그 다음에 on, 그 다음에 beside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뒤에 나와 있는 ing는 뭐가 되겠다?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걸 다 그대로 갖고 있고 우리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볼래요? 여기 나온 is가 뭐예요? 동사야, 동사. 동사잖아. 그럼 동사 이거 뒤에는 보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동사 앞자리는 뭐라고 그래? 이걸 주어라고 그래, 주어. 지금 이때 나오는 이 ing가 어디에 있어? 동사 앞자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해석합니다. 뭔말 하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슈퍼사이를 매우 즐겁습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슈퍼사, 이 샤이는 여러분, 수줍어 하는 내성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나오는 이 슈퍼, 이때 나오는 이 슈퍼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존의 정도가 됩니다. 뭐라고? 존의. 존의 내성적이다. 그러면 슈퍼사이. 아우, 존의 시원하다. 그러면 슈퍼쿨. 아우, 존의 춥다. 그러면 슈퍼 콜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 갑니다. 여러분, 이때 나오는 이게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는 다로 끝나는 게 일반 동사입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민지야, 이때 나오는 일반 동사 뒤에 나오는 이것은 동명사일까요? 분사일까요? 분사 구문일까요? 나이스요. 그렇죠. 동명사입니다. 왜? 그렇죠. 뭐야, 이게?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석합니다. 뉴진스는 좋아합니다. 노래 부르는 것을 슈퍼사이와 ETA. 자, ETA도 상당히 노래 좋았습니다. 그죠? 제가 좋아하는 취향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진스. 자, 갑니다. 3번. 자, 이 apostrophe는 읍니다. 뉴진스의 자, 직업, 이름, 두 가지 뜻이 있죠. 이게 비동사 뒤에단 말이야.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 이렇게 ing가 나왔어. 이렇게 비동사 뒤에 ing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해석은 뭔마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어가 특징이 사물이죠. 뉴진스의 직업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뭔마 하는 것이다. 노래를 부르는 것
이다. 이때 나오는 singing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을 동명사라고 합니다. 자, 4번 갑니다. 뉴진스의 멤버들은 be proud of 그러면 뭣뭣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멤버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과거네요. 이게 of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 뒤에 나오는 이 ing도 마찬가지로 뭐다? 뭐다? 그렇죠. 동명사라고 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뉴진스에 가입한 것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동명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주어 목적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또는 전치사 뒤에 나오는 것도 목적어 자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주목보 뒤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동명사라고 합니다.